대한민국 상남자의 대결 레전 이즈르. 두 선수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음은 이진우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너 나와라는 지목을 얘기할 때 바로 두 명을 떠올렸거든요. 두 명을 떠올렸어요. 예, 제가 이 오버 더 톱에 도전을 하면서 뭐 운이 좋게 저를 이겼던 분들을 다 제가 복수했습니다. 어허. 저를 이기신 분 두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오. 와우. 아, 나 누군지 알겠다. 아, 옛날에 그 13회인가 때. 누구지? 내가 예전에 뭘 이겼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누구랑 누굽니까? 하재용 선수랑 하겠습니다. 하재용 선수랑 하겠습니다. 하재용! 하재용 선수랑 하겠습니다. 와, 진짜! 스포링 매치다, 스포링 매치! 와, 개멋지다. 이진우 선수가 굉장히 남자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예.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남자 아니랄까봐 피해가지 않았어요. 바로 하재용을 골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 저를 한번 이긴 적이 있거든요, 하재용 선수가. 결과는 제가 이제 엘보 파울 두 번으로 반칙 패로 졌습니다. 대구에서 딱 그 경기 며칠 전에. 아니 그게 맨날 뜨더라고. 맨날 뜨. 경기에서 이제 진 영상이 있는데 그게 조회수도 높고 이래가지고 저도 그거 들어갈 때마다 뜨더라고요 보니까. 아, 하재용 선수랑 예전에 해봤었죠. 네. 지금이시면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형님. 경기가 제일 기대돼요, 진짜 오늘. 나도 기대되네. 나도 내 경기가 기대되네. 제가 그때는 초보 시절입니다. 지금 이제 제 스스로 고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이겨가지고 제가 진 영상보다 조회수를 역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6년도에 보여준 게 충분하지 않았나? 지금 난 더 센데? 약간 이런 생각? 네. 사실 조금 걱정은 했어요. 왜냐면은 이진우 선수랑 저랑 대진이 결정됐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너무 이진우 선수가 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재용이 덕이랑 하잖아, 진우랑. 네. 뒷집 알려줘. 진짜요? 상상 이상이라고요? 야, 진우 그렇게 세냐? 그냥 진우 세요? 다들 다 엄청 세대, 진우가. 제가 처음으로 오버더톱 하면서 긴장하게 만든 선수였습니다. 저는 결국에 팔씨름은 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중량과 초고중량을 섞어가지고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겼던 사람 이야기하길래 나 뽑은 줄 알고 있었어요. 아, 저는 그런 경기들이 워낙 많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은 이진우 선수도 그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예. 연예 셀럽부의 힘을 입입어서 결국에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승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퇴근시켜드리겠습니다. 우승은커녕 퇴근해라. 퇴근하재용.